씨가 대세킬러 맞네요. 김태우 씨가 매번 민혁 씨를 만날 때마다 야. 100%로 이긴다가 돼버렸어요. 대세들이 많이 만나서 많이 킬러 당했거든요. 맞아요. 아. 사실 오늘 우승 점수는 제가 감히 예상해보는데 최고 점수를 찍어야 가능하지 않을까. 447 네. 기록을 깰 수도 있겠다. 아까 채열이의 채열한 신고식 할 때 군조 씨의 또 춤을 안 봤잖아요. 그렇지, 못 봤지 우리가. 춤을 또 봐야 되거든요. 봐야죠, 봐야지. 어마어마합니다, 군조 씨가 또. 저는 3대1이랑 같이 하겠습니다. 아, 진짜? 3대 씨 괜찮아요? 너무 좋죠. 가겠습니다. 너무 좋죠. 안세아 씨, 외로워서 또 우시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울겠습니다. 자, 좋습니다. 우리 군조 그리고 3대 음악 주세요. 아니 저는 웨이브를 하면서 먼 사람 한번 보는 사람을 처음 봤어. 웨이브를 하더니 아니 안세아씨 안세아씨 예전부터 아 세아씨 자 지난주 우승자죠 민혁씨 오셨습니다. 슈퍼루키 민혁 씨가 아이비 씨랑 같이 이렇게 아이비 씨를 도와주려고 같이 나온 거죠. 네네. 민혁 씨가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고. 그렇지 맞습니다.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. 네 아이비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뮤지컬 배우 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17년을 본인의 해로 완전히 마무리까지 했다. 왕중왕전의 트로피를 가져갔습니다. 예, 예. 기분이 어떠세요?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요. 아, 제 여기서 누구한테 제일 자랑하고 싶어요? 손준호요. 아 근데 그게 축하 많이 해줬어요. 좀 짜증났어요. 아 그게 아니고 오늘 처음에 제가 출연하면서 손준호 씨랑 계속 이 라이벌 구도로 갔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제가 더 독을 품었던 게 올 한 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나.